안녕하세요. 저는 수앰베서더 15기 장서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수앰베서더 15기 한소영입니다. 저는 모더나 1차를 맞았습니다. 저는 화이자 1차를 맞았어요. 저는 온라인으로 예약했습니다. 저도 네이버 딱 잔여 백신 알람 뜨자마자 눌러가지고 1받으러 했습니다. 시간에 맞춰서 병원에 간 다음에 발열 체크를 하고 손소독을 했습니다. 손소독을 한 다음에 이제 예진표를 작성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그 백신에 대한 설명과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것들을 다 있는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. 그렇게 설명을 듣고 제 차례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백신을 맞고 그다음에 나와서 15분간 이상 증상이 있는지 기다린 다음에 집에 왔습니다.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저한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알레르기가 저한테 있는지랑 전에 맞은 백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. 맞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던 것 같고요. 집에 돌아가서 좀 뻐근했습니다. 저도 이렇게 백신 주사를 맞았을 때 딱히 아프진 않았고 그냥 따뜻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당일에는 괜찮았고 다음날 되니까 점점 아파오면서 팔을 들기가 되게 불편했었어요. 제 친구는 이제 구내염이나 생리불순, 알레르기 증상 같은 게 조금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. 네, 알고 있는데요. 백신 접종을 한 학생에 대하여 백신 맞은 당일로부터 이틀까지 온라인 수업과 대면에서 이제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. 다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. 바로 예방접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백신 공결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저는 백신을 맞는 것을 추천하는데요.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안심을 시켜줄 수도 있고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지 만약에라도 코로나가 걸렸을 때 많이 아프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맞는 것을 추천합니다. 코로나19가 벌써 2년이 다 돼가잖아요. 저는 이제 학교에 왔는데 친구들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선배님들 얼굴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빨리 백신을 맞고 대면 수업해서 다른 학우분들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 마스크 벗고 예쁘게 웃는 얼굴로 학교에서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